자, 점심 메뉴 추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난 시간 순서를 좀 봐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거는 뭐, 466분이 투표해 주셨는데, 저는 뭘 얘기했었냐면은, 이제,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개봉일을 맞아서, 자본주의, 당시 돼지, 상징, 돼지 김치찌개였고, 또 양총장은 이제 달착륙. 그렇죠. 닐 암스트롱도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달착륙 전에 메뉴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와 감자였기 때문에 이세 개를 관통하는 돼지고기 김치 짜글이 했는데, 민심이 역시 준엄하네요. 7대 3으로 제가 이겼고 벌칙을 집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 투표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1, 2, 3번 투표해주고 계신가요? 1번, 2번, 3번. 데드크로스님은 지금 8,000원 대 12,000원이라 가격 경쟁력에서 졌다. 그럴 수 있겠네. 김치찌개가 좀더 저렴하다 얘기하셨고. 루치치님 2번, 꾸러기 2번, 1번, 1번, 2번, 2번, 2번. 2번이 많아요. 5개. 1번 5개. 6개. 3초 뒤에 마감하겠습니다. 3, 2, 1. 1번이 더 많은 것 1번이 같죠? 맞네요. 1번이 확실히 많아서 저희가 1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사들이 오늘도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1번 갑니다. 1번 시작할게요. 떨리는 순간이죠. 어디로 갈까? 뿅망치. 이렇게 또. 저는 사실 이 진행을 하면서 인생을 배워요. 사람이 참 거만하면 안 되겠구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제가 겁니다. 사실은 뿅망치를 맞아보기만 하고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들었어 지금.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그거 하면 안 안 돼, 안 돼? 돼, 안 돼. 큰일 나? 자. 이건 안 되겠네. 기초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방송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정수리로 갈까요? 이마로 갈까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나는 둘에 칠줄 알았어. 왜냐하면 밑밥을 깔았어. 밑밥 깔았어. 자, 그래서 자,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경쾌한 소리가 났어요. 잘 익은 수박에서 나는 소리가 났고.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오늘 좀 하시겠어요? 시간이 아니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빨리빨리. 1944년 7월 21일이 바로 이 섬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이섬? 남태평양의 괌. 이 3년 동안 일본군에 점령하에 있다가 괌이 그렇게 역사가 다시 이제 있구나.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괌이 일제 이제 점령을 당했을 때는 일본으로 오미야 섬이라고 불렸는데, 오미야. 이 여기에는 사실 한 괌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도 사실 괌에 주둔했던 2차 거고. 대전 당시에는 또이 항공 제공권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거점 공항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 제7함대가 여기에 이제 주둔해 있고, 한반도 유사시에 이 7함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으로부터는 한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유사시에는 바로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거고, 북한으로부터는 한 3,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괌이 어떻게 보면 일본군의 어떤 이제 패망으로 이제 독립이 되는 그렇죠. 날이다, 역사적인 날이다라는 거고, 이 원래는 이제 참호로인들이 약 4,000년 전에 이곳에 살기 원래 시작했다고 해요. 원주민들이 있었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참호로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호로인들이 중에 그 전통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해야 돼요? 긴장되네. 뭘까요? 빨간 밥입니다. 검색어가 빨간 밥이야? 빨간 밥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런 밥이 있어요? 레드 라이스, 빨간 밥. 빨간 밥, 괌? 예, 괌. 괌? 괌. 쓰면 뭐, 자, 이거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 밥이 굉장히 조금 쫀득하면서 우리나라 쌀밥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고기랑 곁들여 먹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빨간 밥은 우리나라는 뭐 익숙합니다. 고추장에 비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김치볶음밥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는 괌의 일본군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김치볶음밥을 아니, 이 추천하겠습니다. 괌은 이 빨간색을 뭘로 내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보니까 아초트라는 씨랑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그걸 희석하면서 멕시코에서 들어온 건데 빨개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식감이 쫄깃하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안남미라고 해서 불면 이렇게 날아가는 쌀 이게 그쵸. 아니고, 굉장히 우리나라 쌀밥하고 식감이 비슷하다고 하고, 다만 우리처럼 뭐 김치나 이 고추장이 들어가서 빨개지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하지만 이 감칠맛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오늘 궁금하네요, 점심 맛이. 메뉴는 이 김치볶음밥으로. 김치볶음밥. 저는 1899년 미국으로 갑니다. 1899년. 미국에서
이분이 태어납니다. 오늘. 누구지? 오늘 바로 유명한 그 기자이자 기자로서 퓰리처상을 받았고 소설가로도 대성한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헤밍웨이? 오늘 태어납니다. 네. 뭐 헤밍웨이의 대표작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바다. 그렇지. 노인과 네. 바다.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사실은 쿠바입니다. 쿠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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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헤밍웨이가 전체 인생의 20년 이상을 쿠바에서 살아요. 거기서 예술적 영감을 많이 얻어. 실제로 쿠바에 있을 때 낚시광이었다고 해요. 아, 낚시. 쿠바에서. 아, 네. 낚시 한번 빠진 분들은 뭐 못 나오시죠. 그렇지. 사실은 그 노인과 바다도 그 산티아고 어부가 이제 그 청새치를 잡아오다가 그쵸. 다 물어 뜯기고 막 그런 이제 과정을 그린 또 소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헤밍웨이도 청새치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사실 소설들 보면 이거 막 자기가 잡았던 걸 이제 그러니까 사실 자전적인 소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소설가들은.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소설들이 많은데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 좀 그런 작품이고 실제로 이 청새치 청새치가 사실은 좀 생소하지만은 참치랑 비슷합니다. 참치.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비슷해요? 참치 네. 맛도 비슷해요. 그래요? 구분이 잘 안 돼. 우리 저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헤밍웨이가 오늘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노인과 바다 막 파도가 막 쿠바 앞에 확 하면서 이제 모히또 한 잔 마시면서 참치김밥을 좀 전 추천하는 거죠. 참치밥. 네. 그래서 참치김밥. 여기 또 K 또 전통 음식이에요. 그쵸. 이제는 네, 네. 외국인들이 먹고 놀래. 네. 먹고 네. 이게 그 헤밍웨이가 먹었던 그거냐. 놀래는 정도. 헤밍웨이가 참치김밥 먹었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 참치가 이 참치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또 마요네즈를 넣어요. 기가 막히거든 맛이. 그래서 아니 이 참치가 이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좀 당황한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나한테 개연성 얘기하지 마. 네. 그래서 오늘 헤밍웨이가 잡았던 네. 청새치를 생각하면서 참치김밥 추천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알차게 좀 살펴봤어요.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네.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세법 개정안이 오늘 발표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나 또 네. 오늘 업로드할 거 없는데. 아니야 업로드 없어. 업로드 없어. 무슨 중요한.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또 세법 개정안을 좀 한번 후드러 패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세법 네. 개정안을 철저히 이제 해체해가지고 참치 해체쇼 하듯이. 생각보다 많이 안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 예, 그렇죠. 도대체 뭐가 달라지고 뭐가 안 달라지고. 직장인분들은 꼭 이번 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급쟁이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거 네.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세법 개정안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돌아오겠습니다. 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딩딩. 딩딩.